의정부지법의 최은희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해위임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법무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제 대해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거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됩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역시 없었습니다.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화영의 될 거라는 입자도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예?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위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 맞춰 물론입니다. 하세요. 예. 장관이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위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해 아닙니다. 주시면 됩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예. 아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